이거 이거 먹었으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세 병 까고 왔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랑 용영입니다. 오늘 용영의 고급 요리 시간, 내가 했던 요리 중에서 쉽고 간단하고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 요리를 이제 알려드리는 시간인데, 여기 보면 우리 그지같이 생긴 개불님께서 이제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개불 가끔 드셔보시죠? Nope. 맛있어요 이거. 개불 되게 맛있어요. 개불 되게 맛있는데, 이것도 중국 저쪽 산동 지방에서 볶아 먹는 거를 예전에 제가 배워갖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 되게 맛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게 호부추라고, 중국 부추인데 이거 없으시면 쪽파하고 부추하고 절반 섞어서 볶으시면 됩니다. 개불이 영어로 딕피쉬인데, 너무 자세하게 알려고 하지 말고, 이 특유의 그 꼬들한 식감 있죠? 개불이? 그거를 볶게 되면, 익히게 되면 조금 더 강조가 돼서 굉장히 술안주로 좋은데 되게 뭐가 안 들어가요. 내가 하는 요리 치고도 되게 뭐가 되게 안 들어가는 그런 요리 중에 하나라서 좀 오늘 알려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그냥 인간하면 고급 중식당 가면은 한번 시켜 드세요. 왜냐면 예. 어? 이거 편집자분들 이거 손질하는 거는 빨리 넘겨주세요. 그냥 최대 안 나온 게 나아요. 이유가 있어요. 얘를 끄트머리를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피가 나와요. 피가 이렇게 나와서 되게 징그럽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오시장님 딴 데로 좀 돌려주시고, 저 이거 손질할 때 동안만 딴 데로 좀 돌려주세요. 어우 만지기 싫어. 만지기 싫어. 정말 손질하기가 귀찮은데 굉장히 맛있는 그런 요리 중 하나죠. 근데 개불이 그 특유의 그 꼬들한 그것 때문에 되게 먹을만 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씻고 와야 돼. 이대로 쓰면 안 되고, 이대로 쓰면 비린내 나. 이거 한번 물에 한번 씻고, 굵은 소금 있지? 굵은 소금에다가 해갖고 한번 해야 돼. 그래야지 얘네 특유의 그 점액질이 사라져. 고 한번 해서, 이게 이제 손질된 개불입니다. 개불을 이제 썰 거예요. 그냥 큼직큼직하게 썰어줄 겁니다. 이러니까 한 접시밖에 안 나와. 이러니까 일곱 마리 한 접시도 안 나오지. 그래서 한 접시에 7만 원? 7만 원 정도에 팔았던 것 같은데, 한 접시에. 호부추 자체도 좀 비싸고 얘도 엄청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거 한번 맛본 사람들은 계속 먹어요. 계속 시켜요 이거. 얘는 무슨 개불이길래 얘는 이렇게 좀 부들부들하냐 얘가. 야채는 한입 사이즈 정도로 썰어줍니다. 그리고 중식에 빠질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죠. 우리 생강. 이거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거 손질하는 거 아니면은 이게 뭐가 없다니까? 음식이라고 이거 뭐 재료 손질할 게 없어. 이거 음식이라고 그냥 보여줄 게 없어 이게. 소금 좀 넣고요. 얘 기름을 좀 넣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가 물에 바로 맞닿는 것보다 기름에 하면 쌓여갖고 하는 게 좀 괜찮아요. 끓는 물 때 넣고, 바로 뺍니다. 어? 얘는 아까 그 점액질 없애려고 하는 게 좀 더 커요. 그리고 그 점액질에서 비린내가 나요. 기름하고, 생강, 한 테이블스푼 정도 해갖고, 향 좀 내주고, 부추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고 불 켜고
맛소금 조금, 그리고 배고추. 원래 이제 싼 거 넣는데 치킨 속 조금 넣을게요. 이게 끝이에요. 볶아줬을 때 배불 넣고 마지막 참기름. 진짜 이만큼에서 우리 7만원에 팔았어. 이만큼에서 7만원인가 8만원? 이거랑 고추장 이렇게 해서 누가 설탕 넣은 것 같아. 너무 달고 맛있어. 오자, 이건 처음 먹어보지. 진짜 이거 옛날 음식이야. 옛날 음식. 지금 나 이거 우리 수부한테 이거 했다 그러자? 그럼 겁나 좋아할걸? 이거 지금 개불만 3만원 넘게 들어왔어. 나 이거 지금 수부 갖다 주고 싶다.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건 내 사부도 인정할 맛이다. 별말 없어. 그 너네 진짜 비린내 하나도 안 나는, 안 나고 살짝 꼬들한 곱창을 맛있는 소금 소스로 볶은 맛이야. 그나마 비교할 수 있는 게 곱창이야. 쫄깃하면 곱창보다 고추랑 같이 먹어야지. 되게 달고 맛있지. 개불만 먹으면 약간 좀 비린데 고추가 다 잡아줘. 그러니까 아 진짜 이거 먹었으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소주 한 3병 까고 왔다. 우리 이거 빨리 정리하고 나 이거 수부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약간 우리 수부가 근처에 살거든? 멀지 않은 곳 살아. 그래서 이거 빨리 차 타고 빨리 갖다 드리고 그냥 접시채로 싹 갖다 드리고 드십시오 하고 딱 이거 해드리고 해보고 싶어. 수부 너무 좋아할 맛이야. 아 진짜 기가 막힌 제 비밀 레시피.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화진 좀 빡세요. 근데 호부추 말고 그냥 부추로도 한번 해보세요. 개불 손질해달라면 되고 한번 볶아 드셔도 돼요. 너무 맛있는 레시피니까 꼭 한번 좀 따라해봤으면 좋겠고, 주변에 만약에 개불 볶음 있다 거기 한번 가서 꼭 한번 드셔보시고 이 맛을 모두에게 좀 느껴드리고 싶습니다. 여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그럼 너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시 용바! 용바!